여긴 둥그렇게 정 가운데 포인트를 줘서 모양을 따서 여긴 달정은이라고 지었네요. 마스터가 너무 무성해요. 혹시 꽃대가 맺혔을까봐 얘네들 안 잘라줬습니다. 댕강나무. 댕강나무가 겨울에도 엄청 예뻐요. 향기도 좋지만 이런 잎도 화려하죠. 저희가 정말 못하는 게 과일나무 그리고 채소 가꾸는 거 정말 못해요. 자, 포도송이 엄청 쉬워요. 쥐똥나무 외대로 피웠더니 몸매가 이쁘죠? 방울채죠. 엄청 많이 컸습니다. 이렇게 큰 방울채죠. 보기 힘들 거예요. 이는 저거 뭐지? 운용. 운용벚꽃. 이는 금가나. 이쁘죠? 얼똥 안 되는데, 씨가 날려서 이렇게. 여기저기 몇 대씩 피워준답니다. 달정원의 상징. 하얀 달 항아리에다가 황금 문양을 심어줬어. 아미리 이리 와. 아, 도라지 꽃하고. 들어주고 집히려고 하네요. 감이. 대분감이 올리는 엄청 열렸어요. 해마다 해마다 개수가 늘어나네요. 얘는 떡갈잎수국인데 저 앞에 있는 거랑 조금 틀려요. 녹아. 얘들은 보면 꼭 뽑아줘야 돼. 얼음나무 열매. 갑자기 햇살이 쫙 내리쬐면 얘들이 탈 것만 같아. 얘들. 여기 향토방이에요. 향토방인데 지금 창고처럼 창고예요. 창고. 조금 이따가 시원해지면 여기를 예쁘게 꾸밀 예정이에요. 비 개인 후에 마지막 지났네. 빨개 개인 하나 해밀입니다. 와, 얘도 보세요. 얼마나 큰지. 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얘 갑자기 생각이 칠자. 엄청 크죠? 장관입니다. 그리고 벤자민 개나리. 여기서 지지들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. 멋있죠? 그 꺾음이 이러면 어디서나 예뻐. 보라꼬리. 네. 꺾음이. 얘는 단아하게 예쁘게 자리 잡았는데 얘는 많이 못 자랐어요. 떼죽나무 열매. 여기는
뭐냐고요? 밖에 나가.